그 이미 찍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이거 잘라 주실 수 없겠죠? 스톱봉. 이렇게 해본 사람 처음이긴 했거든요. 진짜요? 처음이에요? 네. 까나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해줍니다. 아 진짜요? 이 정도로 정리하는데 한 시간 걸립니다. 아 진짜요? 제가 한 시간 벌어드렸네요. 그쵸. 근데 이미 저기를 갔다 왔고 이유가 뭐 때문이다? 그쵸. 그쵸. 어차피 세팅을 빨리 했어도 그러니까요. 그쵸. 뭐 제가 카메라 세팅을 못하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적게 되는 거는 매우 매우 좋죠. 만족하시죠? 네. 저의 선물. 그리고 해피 선물. 요즘 아이스티가 질리셨다고. 아, 왜냐면 방문을 일주일에 세 번을 가는데 다 아이스티. 다 아이스티를 가면 이제 심지어 막 아이스티 아이스티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막 1리터 막 이런 거 갈 때마다 마시면 거의 이제 물처럼 마셔야 돼요. 아 원래 아이스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좋아하는데 이제 떨어져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달까. 아 너무 많이 먹어 불리니까. 이거 책상도 원래 쓰던 건가요? 책상 아니요 시킨 거예요 이번에. 아니 저번 6개월 전? 왜냐면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양초? 이거 뭐지? 양초인데? 아닌데? 깨지는데? 몰라요. 먹다 흘리신 건가? 그럴지도. 먹어보시네. 언제 흘린 건지 몰라요. 뭐든지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거든지 먹다 흘린 거든지 둘 다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뭐지? 왜 두 개지? 네? 이거 왜 두 개죠? 두 개 시키라고. 네? 네? 직원분한테? 아니 직원분한테 뭐지? 아 근데 안 그래도 예산이랑 좀 달라서 물어볼까 고민했었는데 이 블라인드가 샌드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암막 블라인드고 하나는 무슨 그러니까 선택 옵션이 두 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옵션이 그 선택 위에 걸 선택하고 밑에 화이트를 선택하고 제품이 하나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니 설명이 너무 어려운데 그게 1번 선택을 하면요 적어주신 2번 선택이 없고요 2번 선택을 하니까 적어주신 1번 선택이 있긴 했는데 그 뭐 앞에랑 또 뒤에가 안 맞아서 그래서 이 둘 중에 뭐예요? 하니까 둘 다 사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둘 다 샀는데 직원분들 보내드려야겠네요. 그리고 멀티탭들 필요가 없습니다. 멀티탭은 이전 집에서는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아 한 2년 쓰면 버려야 돼요. 불러요. 저 이거 부산집에서부터 썼을 텐데? 그러면 언제부터 쓰신 거죠? 저요? 그거 한 5년? 아 용기 잘 버텼네요. 와 불 안 나온 거 대박인 거 아니에요? 아 저 거기다 문을 다 써서 지금 옷가를 뒤지게 당황하고 그런 문을 다 썼구나. 그쵸. 아 뭐 베이비 페이스도 그러니까 이제 문을 몰아서 한번 쓰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이제 엇가다 나는 달 진짜? 아니 직원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아니 배필 어떻게 사셨어요? 이래가지고 에? 그래서 사니까 사주던데 이게 바로 왜냐면 저희 세팅 맡긴 사람들이랑 안 사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안 오는데 안 와가지고 지금 방문 막 뭐 1, 2개월 전에 요청하셨던 분들이 다른 거 다 왔는데 배필만 안 와가지고 아직까지도 못 오는 사람들 있거든요. 진짜요? 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약간 그런가? 덕후는 성공하지 못하는 약간 게임 같은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별로 잘 안 하는 애들이 좋은 거 걸리고 그러잖아. 그니까 다른 사람들이 선 그게 아닌가? 예약이 아닌가? 아니 저 그 문재님이 따로 빼보신 링크인가? 이러고 있었어요. 너 빡대가리 같은 생각 아닌가? 뭐 그럴 수 있긴 하죠. 아 그렇게 슬슬 냈어야 되는데요. 특별하게 해드린 겁니다. 아 그랬으면 이제 눈재님이 이런 것도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세팅은 눈재 세팅. 아 다시 하죠. 저 눈재님의 엄청난 소식을 들었어요. 캠 세팅을 위해서 여장까지 하시는 프로페셔널한 분이라고. 그 누가 도대체? 은별이가. 입을 막아버려야지. 그래서 첫 공차는 어떠셨어요? 공차 은별이 아주 대단한 드립을 치던데? 맛있으셨어요? 나쁘지 않았던 건 뭘 마셨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공차 맛있지. 근데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이펙트가 그렇게 있진 않았다. 그러니까 엄청 맛있지 않았다. 그렇죠. 이펙트가 있었으면은 공차 맛있구나 해서 기억이 남았을 텐데. 그럼 먹으셨던 것 중에 아 이거 맛있다라고 생각했던 거 뭔데요? 아이스티백. 시켜드릴게요. 아이스티백 뭐가 있을까?
커피 안 좋아합니다. 아, 커피를 안 좋아하시는구나. 뭔가 커피 엄청 마실 것 같은 이미지. 새벽까지 커피는 땡기면서 일할 것 같은 이미지는 굉장히 의외네요. 커피 안 좋아합니다. 커피 말고 맛있는 음료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맞죠. 그쵸. 달달한 음료수 많지. 그러니까. 근데 디저트가 달달하면 음료도 달달하면 너무 달잖아요. 그쵸. 근데 디저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오! 어, 왜 디저트를 안 좋아할 수가 있지? 과자라든지 뭐 아이스크림 이 정도 수준이 뭘까? 막 그 디저트 가게에 있는 막 케이크들 아, 막 휘핑크림 올라가 있는 크로플 먹으면 막 그 설탕 범벅 수준인 막 그런 애들을 안 좋아해요. 별로지 않나? 너무 과하지 않나? 여자애들은 하하하하 하면서 막 몇 개 먹는다 막 어? 막 두 개, 세 개씩 막 뭐라고 해야 될까? 토마치 그쵸, 토마치 그러니까 살이 안 찌시죠. 아, 그러니까 살이 찔만한 음식이긴 하지. 근데 전 먹어봐. 알지? 스타일이가. 진짜요? 네. 아, 재수 없는데 부럽다. 저랑 체질 바꾸시는 거 없으세요? 너무 부러운데? 근데 막 엄청 마른다 그런 것도 아니신데요? 아, 그거는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서른. 에? 에? 서른이세요? 네, 서른. 서른 이제 완아나님하고 공감이죠. 에? 친구거든요. 어. 그 내 그거 약간 액션 게임? Where is my Osmo action? 아까 여기서 촬영을 아. 아. 웃기세요? 이거 등장 밑에 어둡다도 아닌데요? 등장 위에 있었는데 왜 못 보신 거예요? 위가 어두워서. 여기서도 뱅킹 관련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 노트북으로요, 그거. 여기 있던데? 여기? 아, 여기 옛날에 한번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 크롬 광고 뜨는 거는 네. 일단은 이상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셨다는. 진짜요? 네. 근데 저 무슨 사이트 들어갔지? 저 이걸로 야동 안 보는데? 보긴 본다는 소리. 아, 이걸로 안 본다? 아, 컴퓨터로 누가 이거 좀 야동을 봐요. 그치. 말을 잘못했네? 다시 쳐보세요. 아, 내 이미지가 더 이상 떨어질 이미지도 없긴 한데. 앉아 보실래요? 어, 네. 엄마, 언니! 너무 예뻐요. 어, 아주 생각보다 너무 저렴한 걸. 아, 진짜 대충 샀어요, 편안해. 쿠팡. 진짜 아무거나 사셨네? 네. 아무거나 사지 않다고 그래서 진짜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사셨네? 너무 아무거나 샀나요? 아니, 뭐. 너무 이제, 높은가요?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왜 이렇게 높지, 이거? 조명이 안 보여요. 조명이 위로만 보이는데요? 아, 스탠드 한 포로고 새로 사야겠는데? 아, 브랜드 오빠한테 어디서 샀는지 모르고 그거랑 똑같은 거 사야겠다. 어이구 이쁘긴 하던데. 아, 나 그게 이쁘더라고요. 그렇게도 혼자 할까요? 그걸 바꿔볼까요? 그래도 되죠. 다음에 합방할 때 몰래 장세트 몰래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쏟아볼까요? 몰래 가져가면 너무 아니 진짜 아예 보이지가 않네.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많은데 이 정도면? 아니 케이스 뭐 이런 걸 사서 왼쪽에 버튼이 있어요 제. 콜라진 아유 정말 잘 모르셨는데 제가 모든 거 알 때는 솔직하게 말씀하셔놓고 아니 솔직하다뇨 그게 이제 좀 생각하는 마음 어디가 생각하는 마음 뭐다 테스트 이세 바람을 마시는 거예요? 미소가 잘 나오는 진짜 아, 테스트. 아, 난 이빨이 하얗게 나오는지 눈치 아. 일단은. 아, 끝나나요? 네. 근데 두 시간에 차를 타고 간 다음에 끝내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도 일이 있다. 이 정도면 철인 아닌가. 어, 다음에 세팅 받을 때 또 돈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배일 수도 있어. 아니지. 왜냐면 비슷할 수도 있죠. 왜냐면 나중에 직원을 쓰고 하면 아, 제가 맞네요. 직접 돌아다니는 시간을 아, 그러네요. 적을 테니까.